네, 안녕하세요. 동욱톡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기다렸던 그런 분갈이들을 슬슬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던 그 이제 화분들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분갈이철에 맞게 오늘도 조금 더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이 국산 화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이제 할인이 되면서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제 또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할인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쪽에 이런 이제 작은 콩불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요것도 이제 3만원 단위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하나씩 이제 선물을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번 기회에도 쓰시게 되면은 요 기본적인 화분들도 할인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또 선물까지 받으시고 또 매장까지 오시게 되면 더욱더 네 10%에서 이제 또 20%까지 더 추가된 이제 할인을 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분갈이철에는 저희 동국톡이랑 함께 해주시면은 네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화분 역시 국산 화분이 되겠고요. 오른쪽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파스텔톤 컬러가 있는 요런 이제 국산 화분들도 다양한 디자인도 있고 왼쪽 보시게 되면은 요런 고급스러운 약간 이제 도자기 청자 느낌으로 굉장히 잘 빼낸 요런 이제 컬러감까지 있는 화분들 요 아이도 또 다양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갈 길이 조금 멉니다. 네, 그래서 한 30까지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화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7가지 색상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먼저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빨간 색깔. 네, 굉장히 좀 정렬적인 그런 이제 빨간 색상이고요. 네, 딱 보시다시피 그런 이제 파스텔톤 컬러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느낌으로. 네, 가마에서 굽다가 이제 생긴 요런 이제 자연스러운 무늬까지 들어가 있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노란색. 네, 노란색도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컬러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요런 느낌. 확실히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아이랑은 좀 다른 컬러감이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좀 귀여우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파스텔톤 컬러라는 거.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초록색.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런 좀 어두운 초록색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초록색 컬러감이고요. 네 번째로는 연두색. 뒤에 보시는 이 잔디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비슷한 색상.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면은 요런 아이에도 또 많이 심어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하늘색. 하늘색 컬러감도 굉장히 좀 산뜻하면서도 밝은 분위기 좀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하늘색 컬러감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얀색. 네, 하얀색은 정말 또 호불호 없이 어떤 아이를 심어 놓으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컬러감이죠. 그래서 이런 또 하얀색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하얀색만 또 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 굉장히 좀 영롱한 느낌의 알록달록한 이제 혼합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은 이런 좀 갈색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기도 한데 이런 유약이 이제 흘러내리는 듯한 이런 표현이 정말 잘 구워진 그런 이제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컬러감은 이렇게 7개 중에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셨던 요 첫 번째 아이가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아이고요. 361번입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8cm에 높이는 7cm로 원래는 이제 2,000원이었는데 10% 할인된 1,800원에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으로. 네, 딱 종이컵 정도 되는 콩분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컵이 쏙 들어가고도 딱 맞을 정도의 그런 이제 사이즈니까 요 종이컵 정도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기본적인 그런 이제 원형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원형에다가 다리 이렇게 귀여운 또 다리가 달렸기 때문에 확실히 요 다리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화분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느낌 요런 작은 아이들 요렇게 정말 이렇게 예쁘게 잘 줄 세워놓고 뭐 입꽂이라든지 그런 이제 번식시킬 때 쓰시면은 좋을 만한 그런 이제 화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또 방문하시게 되면은 요 가격에서 더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매장도 네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가 361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62번입니다. 이것도 원형 화분이고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10cm에 높이는 7cm로 네 가격은 2,500원씩에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종이컵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데요. 이런 느낌으로 네 높이는 종이컵 정도 높이지만 이제 넣어봤을 때 이 지름이 좀 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옆에 이제 공간이 조금 남는다는 거를 네 체크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원형 화분이지만 이 아래쪽에 굴곡을 보시면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간 좀 종 모양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살짝 나팔꽃 느낌처럼 위쪽 전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요런 느낌의 디자인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다리도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깜찍한 또 다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수와 이제 통기성에 좋은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원형 화분 굉장히 지금 가성비가 좋습니다. 국산 화분치고 또 저렴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정말 이제 쟁여놓으시고 써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362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363번입니다. 요건 이제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름은 13cm에 높이는 이제 11cm로 원래 6,000원씩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10% 할인된 5,5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해보자면은 요런 느낌. 네, 확실히 이제 종이보다 키도 한 1.5배 정도 큰 걸 보실 수가 있고, 안쪽에 이제 넣었을 때도 요렇게 용량감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일반적인 요 아이도 이제 원형 화분으로 옆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살짝 원기둥 느낌. 하지만 전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는 요런 이제 디테일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다리가 굉장히 좀 튼튼한 아이가 요렇게 또 4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다리 자체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또 가는 그런 이제 시선이 또 가기 때문에 이런 또 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또 다양한 파스텔톤 컬러감이랑 한번 만나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도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원형 조금 중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63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64번입니다. 요것도 원형이고요. 하지만 좀 키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4cm에 높이는 이제 7cm로 네, 3,300원에 지금 할인돼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전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낮고 전이 조금 넓은 아이를 찾으시면은 요 디자인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이즈는 종이컵 높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지만 넣었을 때 요 전이 굉장히 좀 종이컵이랑은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죠. 한 종이컵이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일반적인 좀 원반 스타일. 네. 아래부터 이렇게 쭉 위로 좀 전이 올라가는 이런 또 접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요런 디자인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좀 바위솔이나 다육이 창 같은 거 심어 놓으셨을 때 정말 예쁜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 보시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이제 달려 있다는 거. 그리고 확실히 요 뒤에 잔디랑 배경이랑 해서 그런지 요 하늘색이 더 돋보이면서도 좀 예쁜 컬러감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 확실히 요런 또 파스텔톤 컬러감이 이렇게 깔끔한 느낌 주기 때문에 많이들도 좋아해주신 아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36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65번입니다. 요거는 대품분에 속하는 이제 원형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름은 20cm에 높이는 12cm로 네, 가격은 이제 13,000원이었는데 2,000원이나 이제 할인된 11,000원에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종이컵이랑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한번 넣어보자면 요렇게 용량감이 굉장히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제 손바닥 한 뺨으로도 안 가려지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네, 엄청나게 이제 큰 화분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원형이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방금 소개시켜드린 아이처럼 이런 이제 접시 모양, 위로 쭉 올라가는 이제 전이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포인트입니다. 네. 얼핏 봐도 한 2cm? 2.5cm 정도 되는 그런 긴 다리가 이런 식으로 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조금 높이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네, 이렇게 전까지 쭉 넓다 보니까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이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대품분도 이런 데 심어 놓으시면은 네, 딱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딱 3개가 있어서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낮은 것보다 조금 높은 거 좋아하시면은 요 대품분 한번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노란색 컬러감이니까 네, 요런 거 또 체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대품분 지금 할인할 때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366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요 타원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길이가 14고 요 세로 길이가 이제 11, 그리고 높이가 이제 8cm고요. 지금 이제 할인된 가격에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종이컵이랑 그래도 비교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높이는 종이컵보다 살짝 큰 높이이고요.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 종이컵 한 두 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그런 이제 넉넉한 공간을 가진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일반적인 방금 보여드린 그런 이제 원형보다 요런 약간 길다란 요런 이제 또 타원 형태 좋아하시면은 요런 아이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낮지만 요렇게 다리가 굉장히 귀엽게 달려있기 때문에 요 아이도 이제 바다 지면이랑 이제 떨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사실 떨어져도 물 배수랑 그런 이제 통기성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요런 또 디테일까지 살려놓은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전이 그냥 쭉 뻗은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굴곡을 한 번도 줬기 때문에 또 고급스러움이 또 한결 더 해줬죠. 그래서 요런 느낌.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좀 어두운 초록색이 확실히 조금 고급스러우면서도 네, 그런 느낌을 또 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366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67번입니다. 이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귀여워서 많이들 좋아해 주신 그런 이제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은 11cm에 높이는 8cm로 이제 가격이 또 2,500원에 10% 할인된 가격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종이컵보다 이제 조금 큰 높이, 딱 다리가 있기 때문에 키가 좀 더 크고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는 종이컵보다 이제 살짝 넓은 느낌. 네, 이렇게. 그래도 종이컵은 쏙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용량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보셨을 때 조금 소라 등껍질, 소라게 그런 이제 등껍질 모양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굉장히 좀 귀여우면서 독특한 느낌, 네, 요런 화분입니다. 네, 확실히 또 다리도 이렇게 뾰족하게 또 새가 또 달려있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화분이라서 정말 이제 꾸준하게 몇 년째 이제 꾸준히 좋아해 주시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 되겠고요. 요런 아이들 마찬가지로 집안에 이렇게 쭉 날려해 놓으시면은 정말 집안 분위기도 좀 화사해지고 인테리어적으로도 많이들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다양한 컬러감으로 7가지 컬러가 있죠. 만나보시면은 정말 또 새로운 느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36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68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8cm에 높이는 10cm로 이제 10% 할인된 지금 5,8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은 이런 느낌. 종이컵보다 이제 키가 조금 더 큰 느낌이고요.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도 종이컵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도 한 두 개 반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딱 보셨다시피 이렇게 전이 이제 동그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조금 찌그러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때가 이제 소라게 등껍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더 이제 대품분으로 이제 커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느낌. 네, 확실히 좀 사이즈가 더 커지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이제 찌그러짐이 있으면서도 네, 오히려 더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즈 또 한 중분 이상 정도 됐기 때문에 정말 또 가격적으로도 가성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그런 또 아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다리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36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69번보다 371번인데요. 이 아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조금 비슷한데 이 사이즈들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동시에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69번이 되겠고요. 이것도 조금 타원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긴 길이가 이제 18cm고 세로 길이는 9cm, 높이는 이제 7cm로 이제 500원 할인된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성비가 이제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들 쟁여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높이는 종이컵 정도 되는 높이인데 요 넣었을 때 가로 길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종이컵이 하나 들어가고 한 두 개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는 거. 그래서 확실히 일반적인 원형보다 긴 느낌 좋아하시면은 요런 아이들 많이들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살짝 배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돛단배 느낌의 그런 형태의 이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지면이랑 이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요 정도의 이제 약간의 뾰족하게 튀어나온 요런 이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배수랑 그런 이제 통기성이 이제 또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원형 쓰셨다면은 이렇게 가끔씩 또 타원형 느낌의 아이들 또 써보시면은 다른 느낌 또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에도 한번 심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은 아이가 369번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370번입니다. 사이즈가 확 커졌어요. 네, 그래서 요 긴 길이가 23cm고 세로는 11, 높이는 이제 7cm로 동일하고 가격은 이제 5,800원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종이컵을 한 마 넣었을 때 확실히 굉장히 넓어진 걸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공간이 더 남겠죠.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확실히 조금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이제 굴곡은 좀 더 많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리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귀여운 지면에서 이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이 정도의 이제 다리가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중간짜리 사이즈가 이제 370번이었고요. 이 이제 371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제 더 커졌습니다. 네, 가로 길이가 무려 이제 27cm나 됩니다. 제 손바닥 한 뼘으로도 안 될 정도의 그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로 사이즈는 이제 11이고, 네, 높이는 이제 7cm로 동일합니다. 요것도 지금 대폭 할인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나보시면 가성비 진짜 엄청 좋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11,000원에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요 아이도 종이컵 넣었을 때 요런 느낌. 하나 들어가고, 둘, 셋. 한 세 개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확실히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 요런 배 느낌으로. 네. 요런 느낌. 그래서 또 자연스러운 요런 또 찌그러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런 또 내추럴한 느낌으로 네, 연출하시려면은 또 요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딱 반듯한 그런 이제 또 타원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 아이들부터 다 그랬죠. 약간의 요런 이제 찌그러짐이 있었죠. 자연스러운 느낌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는 지면에서 이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요런 이제 아담한 다리가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가 371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372번부터 374번입니다. 요것도 사각형 형태의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대로 한번 묶어봤고요. 먼저 372번입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가로 세로 10cm에 높이는 8cm로 지금 이제 500원 할인된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 화분 치고 요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나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 요런 느낌이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는 요렇게 종이컵이 쏙 들어가고 약간의 공간이 남는다는 거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반듯한 그런 이제 좀 사각형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셨을 때도 이런 사각형, 옆에서도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다리도 이렇게 모서리마다 4개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진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큐브 모양의 확실히 사각형 화분을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게 정말 그런 이제 좀 공간이 좀 협소할 때 이렇게 진열하고 네, 두기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정말 요런 식으로 딱 줄 세워 놓으시면은 네,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육이들 키우셨던 분들이 요 화분들도 많이들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인기 있는 애들은 확실히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372번 화분이었고, 중간 사이즈로 이제 가보시게 되면은 373번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꺼내서 보면은 가로 세로 이제 13cm에 높이는 이제 11cm로 가격은 이제 5,8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할인된 가격에서도 오프라인 매장 방문하시면은 네, 10%에서 이제 더 한 15%까지도 이제 할인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매장 방문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이제 네,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이제 중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높이도 종이컵에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고요.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도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하고 나눠서 3개. 그래서 이런 느낌 용량감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각형, 위에가 사각형이고 옆쪽으로는 약간의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간 듯한 그런 이제 디자인이라는 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컬러감도 지금 보여드린 거 이제 노란색 컬러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좀 두꺼우면서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앙증맞은 다리까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간짜리가 373번, 그리고 이 아이는 대품분입니다. 네, 374번이고요. 가로 세로가 이제 17cm에 높이는 15cm로 가격은 이제 19,000원씩이었는데 지금 3,000원이나 무려 이제 할인된 1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택배비 하나 이제 할인된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넣어봤을 때 확실히 용량감이 다르죠. 종이컵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도 4개, 5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제 손바닥 한 뼘으로도 간신히 네, 어우, 안 가려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 가려질까 말까 한 그 정도의 이제 굉장히 큰 넓이라는 거. 그래서 옆에 보셨을 때도 이런 느낌. 사선으로 뚝 떨어지면서 확실히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다리도 굉장히 굵직굵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네. 굉장히 좀 튼튼한 다리라는 거. 그리고 화분 치고 이 화분이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튼튼하다는 거. 네, 믿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소중대가 이렇게 다 포개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또 사이즈 비교까지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아이가 372번이었죠. 네, 그리고 요 중간짜리가 373번이었고요. 요 큰 아이가 374번까지 이렇게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375번입니다. 이것도 타원형은 아니지만 약간의 직사각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14cm고 세로는 7cm, 높이는 7cm가 되겠고 이제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종이컵이랑 사이즈는 이제 비슷하고요. 높이는 이제 안에 넣었을 때 종이컵이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이제 용량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또 타원이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도 일자로 조금 뚝 떨어지는 듯한 그 정도의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리가 이렇게 식으로 또 뾰족 다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이런 다리가 포인트고 화분 자체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귀여운 디자인에 파스텔톤 컬러감이 딱 찰떡궁합으로 딱 어울리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이런 거는 정말 인테리어 용으로도 많이들 써주시는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37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76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품 직사각 화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로 길이가 무려 28cm나 됩니다. 네. 그래서 28cm에 요 세로 길이는 조금 이제 좁은 편, 7cm고 높이는 10cm로 요 아이도 19,000원이었는데 이제 3,000원이나 하려는데 1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높이는 종이컵보다 살짝 큰 높이. 그래서 요렇게 1.5배 정도 이제 큰 높이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는 종이컵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한 네 개 반 정도가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긴 직사각 형태의 화분이라는 거.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모서리가 이렇게 또 뾰족한 느낌이기 때문에 요런 각진 형태 또 좋아하시면은 요런 아이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길이가 길다 보니까 물구멍도 두 개나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확실히 배수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이라는 게 딱 보이죠. 그리고 모서리마다 이렇게 또 두꺼운 다리가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다는 거. 총 네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뚝 떨어지는 느낌이랑 확실히 사각형 화분 좋아하시면은 이런 거 딱 창틀에 조금 좁은 창틀에다가 이런 데 심어가지고 딱 올려 놓으시면은 네 공간 활용도 좋고 네 굉장히 많이들 잘 쓰시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요 이제 대품분 직사각형 화분이 376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77번입니다. 요 아이는 사각 롱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가로 세로는 10cm에 높이는 14cm로 지금 700원 할인된 5,800원에 가성비 있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높이는 종이컵에 이제 한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키를 가졌고요. 이렇게 안에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또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안쪽의 용량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사각형 형태는 잘 만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단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공장에서 좀 안 만들려고 하는 추세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런 이제 또 사각 형태에서 롱분은 더더욱 안 만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각형 롱분의 디자인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지 요 아이가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요 사각 롱분 좋아하시면은 요런 아이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기존에 써보셨던 분들도 지금 가성비가 또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보시면 또 좋겠죠. 그래서 알록달록 이제 컬러감이 또 있으니까 다양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모서리마다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다는 것까지. 네, 그래서 요 아이도 정말 인기가 많았던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가 37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78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다른 화분입니다. 요것도 네 국산 화분인데 요런 또 컬러 화분하면 빠질 수 없는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은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동시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로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 매장 방문하시면 또 할인 금액에 더 할인 추가 할인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378번이고요. 사이즈는 지름 7cm에 높이는 8cm로 원래 2,000원씩이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10% 할인돼 1,800원에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종이컵 정도의 화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 그래서 콩부보다는 조금 살짝 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컵이 이제 다 안 들어가는 그 정도의 지름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통형 느낌의 이런 이제 화분이 되겠고 다리도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배수나 확실히 뿌리 건강에 신경을 쓴 디자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리 있는 화분들. 요즘엔 토분 같은 경우에도 다리 있는 토분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리가 있냐 없냐가 또 그렇게 또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컬러감 자체가 약간의 그런 이제 도자기 좀 청자 느낌으로 잘 살려서 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잘 나는 그런 이제 또 유약 화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느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과마가 굽는 온도에 따라
따라서 약간의 이런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컬러감은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또 그런 또 온도의 또 차이도 한번 느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37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79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봐주시면은 지름은 요 이제 8.5cm 있습니다. 8.5cm에 높이는 7.5cm로 원래 2,300원씩이었는데 지금 2,000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요 아이도 종이컵 정도 사이즈보다 이제 조금 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이제 오히려 쏙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용량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런 이제 또 약간 항아리 느낌 단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니 단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고 다리도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한번 봐주시고 요 위쪽을 또 전을 이렇게 한번 더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고급스러운 또 포인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감 자체는 이런 이제 청색 느낌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투톤 느낌으로 덧칠을 한 아이도 있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분홍색으로 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컬러감은 이제 랜덤으로 간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한번 비교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아이가 379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80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9.5cm, 높이 9.5cm로 3,200원에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아이도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느낌. 종이컵보다 이제 조금 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똑 들어가는 용량감 그리고 약간의 공간이 남는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요 아이도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이제 원기둥 형태의 다리가 붙어있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커지다 보니까 꽃무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났죠. 사실은 그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이들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꽃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요 사이즈가 좀 더 커짐에 따라서 이런 이제 꽃무늬가 좀 더 엠보싱한 느낌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됐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호불호 없이 써주셔도 좋을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정말 이제 많이 쟁겨 놓으시고 네 필요할 때 꺼내 쓰셔도 좋을 만한 화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만나시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만날 수 있다는 것까지. 네, 그래서 38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381번입니다. 요것도 많이들 좋아해 주신 그런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름 10cm에 높이는 10.5cm로 3,500원씩이었는데 10% 할인된 3,2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보시게 되면은 종이컵의 한 2배 정도? 2배 조금 안 되는 그런 이제 키를 가졌고요.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용량감이라는 거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위에서 딱 봤을 때부터 일반적인 그런 전의 형태가 원형이 아니라 약간의 육각형 느낌? 그래서 옆에서 보시게 되면 살짝 꽃잎처럼 너플너플한 그런 이제 전이 좀 포인트가 되겠고 아래는 항아리처럼 배가 약간 볼록하게 뚱뚱한 그런 느낌이 또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또 흙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있다는 게 좀 포인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꽃무늬가 엠보싱하게 굉장히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토분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토분도 확실히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아까지 발리니까 다른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아이의 이제 특징은 이렇게 꽃무늬도 있을 수가 있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부엉이 모양도 굉장히 좀 색다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자 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보내드리지만 혹시 나는 좀 꽃무늬가 좋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문자 주실 때 네 이런 것까지 문의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381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382번입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381번의 큰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12cm에 높이는 14cm로 네 가격은 이제 8,500원씩이었는데 이제 7,8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요렇게 한번 비교해보면은 네 확실히 이제 종이컵보다 한 2배 정도 2배 이상 되는 그런 이제 키를 가졌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물론 요 용량감이 네 굉장히 넓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종이컵보다 이제 크다는 거. 그래서 좀 사이즈 큰 거 필요하시면은 요 382번으로 또 많이들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또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꽃무늬 느낌의 이런 나플라플한 느낌 옆에는 이제 뚱뚱한 느낌이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요런 꽃무늬가 있다는 거
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이런 이제 또 청자 느낌의 이런 컬러감이 정말 이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또 붓터치를 이제 분홍색으로 한 아이도 있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또 한 아이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컬러감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이제 랜덤으로 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382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83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1.5cm, 높이는 10cm로 가격은 3,200원씩이고요. 이 아이도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은 이런 느낌. 종이컵보다 한 1.5배 정도 큰 높이를 가졌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용량감이 종이컵 들어가고도 조금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좀 일반적인 포트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원형 형태에다가 이렇게 좀 쭉쭉 떨어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졌고, 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꽃무늬가 앞뒤로, 앞이랑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안쪽 용량감도 굉장히 넉넉하고, 디자인도 이제 무난하고 심플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들 또 써주시는 아이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면 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터치된 아이랑 이렇게 파란색으로 터치된 아이 두 가지 중에 이제 랜덤으로 간다는 거 색깔 참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383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84번입니다. 이것도 디자인 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름은 10.5cm에 높이도 10cm로 가격은 이제 4,3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느낌. 종이컵보다 이제 키가 조금 큰 느낌이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용량감이 조금 남습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배가 조금 볼록하기 때문에 이 안쪽의 용량감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넓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그런 복주머니 형태의 디자인, 네, 뭐 가끔 이제 많이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죠.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볼록한 게 이제 장점이고, 이런 위쪽에 이런 점 마무리도 약간 이런 주름진 느낌으로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화분 자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깜찍한 그런 디자인이 되겠죠.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달려 있고 이런 느낌으로. 네, 확실히 컬러감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파란색으로 붙어칠한 아이와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또 붙어칠한 아이까지. 그래서 두 가지 색상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38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85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8cm에 높이는 이제 11cm로 4,300원에 동일하게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아이도 이제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좀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이컵에 한 1.5배 정도 되는 키를 가졌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용량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이런 공 모양, 네, 동그란 공 모양이기 때문에, 네, 안쪽의 용량감은 더 넓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요런 구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포인트로 다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면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특장점까지 가졌죠. 그리고 앞뒤로 요런 이제 꽃무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정말 인테리어 용으로도 많이들 써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38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386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0cm에 높이는 이제 12cm로 가격 이제 5,0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500원 이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사이즈 먼저 체크해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종이컵에 한 두 배 정도 되는 높이를 가졌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이제 들어가고도 약간의 이제 용량감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요 위쪽은 이렇게 일반적인 조금 항아리 단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리가 제가 봤을 때 한 3c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긴 롱다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다리가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화분의 완성도가 달라지면서, 네,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다리 확실히 긴 다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긴 다리가 가졌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무광색의 거친 컬러감도 하나가 있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봐오셨던 그런 느낌의 이제 컬러감까지 두 가지가 있는데, 컬러감 이제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도 한번 다양하고 새롭게 만나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386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87번입니다. 요것도 롱분이고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은 8cm에 높이는 이제 16.5cm로 가격은 이제 10% 할인된 또 5,5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종이컵의 한 2배 이상, 2.5배 정도 되는 그런 키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또 넣어봤을 때도 이렇게 또 종이컵이 또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용량감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요 아이도 이제 롱문 중에 또 인기가 많았던 아이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왜냐면 요런 식으로 요 장미 문양의 요런 이제 엠보싱한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네,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앞뒤로 이런 또 꽃무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또 무엇보다도 다리도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롱문 치고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화분이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신 아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옆에 있는 아이랑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요런 이제 또 굽는 온도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꼭 해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요 이제 롱분이 38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88번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고요. 디자인은 이제 비슷한데 사이즈만 조금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름은 10.5cm에 높이는 21cm로 이것도 8,500원씩이었는데 이제 8,000원에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사이즈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카메라를 살짝 띄어야 될 정도로 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또 롱분이라는 거 네, 체크를 해주시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쏙 들어가고도 네, 굉장히 남을 정도의, 공간이 남을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 제 손이 굉장히 이제 깊숙하게 또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느낌까지. 그래서 지름 이제 높이가 21cm다 보니까 제 손바닥 딱 한 뺨, 한 뺨으로 딱 간신히 맞아 떨어지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요런 이제 원통형에다가 위쪽에 전을 요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주고 다리까지 달려있고, 그리고 앞뒤로 요런 식으로 이제 꽃무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는 거. 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거기가 보다 보니까 컬러감이 요런 유광 컬러감도 있는데 요런 또 무광 컬러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느낌도 굉장히 약간 황토색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좀 토분에 가까운 그런 이제 색감인데 요것도 굉장히 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린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컬러감은 이렇게 두 가지. 네, 그래서 요 아이가 38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89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4cm에 높이는 이제 10cm로 가격은 8,500원씩이었는데 이제 7,8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종이컵이랑 이제 비교하면은 네, 확실히 한 중분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이제 사이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 이제 들어가고도 굉장히 이제 널널하게 공간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아이도 디자인이 조금 독특한 편인데 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전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펴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분위기 네,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꽃무늬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또 다리에 또 포인트가 확실히 한 번 더 들어간 것 같죠. 그리고 옆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꽃무늬가 예,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듯이 이렇게 꽃이 이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까지. 그래서 요 아이도 컬러감이 요 아이랑 옆에 보시게 되면은 요런 굉장히 좀 독특한 또 컬러감도 있더라고요.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릴 때 랜덤으로 네, 알록달록하게 다 보내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389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390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좀 대품분에 속하고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17cm에 높이는 이제 13cm로 가격은 원래 이제 9,900원씩이었는데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10% 할인된 9,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품분이기 때문에 종이컵이랑 정말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크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요런 식으로 네, 용량감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 손바닥 한 뼘으로도 이제 간신히 가려지는 그런 이제 전 사이즈라는 거 체크를 해 주시고요.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요 아이도 이제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요로 쭉 올라가면서 전에 이렇게 포인트 한번 줬다는 거, 그리고 다리도 세 개나 이제 달려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마찬가지로 요런 일단은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 보니까 네, 요런 무늬 자체도 또 있으면서 네, 확실히 쓰기가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토분보다도 또 이런 또 유광 이약을 또 쓰시는 분들은 그런 또 쓰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컬러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있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약간의 이제 이런 이제 가마의 온도에 따라서 약간의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늘 마지막 390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국산 화분들을 또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잘 보셨다면은 댓글로 많은 응원 해주시고 좋아요 꼭 해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제 분갈이철 되면은 화분들 이제 또 많이들 구입을 해주시는데 올 가을에는 저희 동국토기에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물들도 드리는 이런 이제 이벤트도 많이 할 예정이고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소개를 한 번 더 빠르게 또 시켜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 꼭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오프라인 매장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만나보시면은 정말 가성비 있게 저희가 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요 광명 네, 주소지에로 한번 놀러 와주시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화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